반갑습니다. 하루 한 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맥아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연습 문제 9-12번 풀어볼까요? 시간, t가 0초일 때 공이 바닥에 부딪힌 후에 튀어오른다. 아래 그래프는 공이 움직이는 동안 선 운동량 크기 p의 시간 t에 대한 변화이며 p0는 8, p1은 4다. p0 여기 있고 p1 여기 있네요. 공의 발사각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공이 처음 이렇게 발사가 되겠네요. 뭐 이걸 V0라고 해봅시다. 질량은 M이고요. 얘가 쭉 이렇게 날아가서 포물선 운동 하겠죠. 포물선 운동 하는데 최고점에 도달할 겁니다. 최고점에서 속도 VX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 속도 V0를 찾겠죠. 뭐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MV0가 8이라고 하고 P0죠. 그 다음에 그 운동량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는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아마 꼭대기일 겁니다. MVX가 4가 되는 거죠. 꼭대기에서 운동량이 작아지는 이유는 이 초기속도 V0의 X방향 성분은 변하지 않지만 VX로 변하지 않지만 이 Y방향 성분, 그러니까 Y축 방향의 속도가 중력 때문에 이 최고점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이죠. 속도가 없어져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V0보다 이 VX가 작아지는 거죠. 뭐 VX가 작아진다라기보다는 운동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지표면쯤에 왔을 때 운동량이 이렇게 다시 커지는 겁니다. 자, 발사각을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요. 코사인 세타는 V0분의 V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세타가 코사인 인버스 V0분의 VX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V0, VX를 찾으면 되네요. 아니면 이 세트를 한꺼번에 찾던지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좀 봤습니다. MV0가 8이라는 거, MVX가 4라는 정보가 있네요. 이걸 나란히 써볼게요. MV0, MVX. 자, 요렇게. 근데 MV0가 8이었고, MVX가 4였죠? 아, 이거 뒤집어야 되겠네요. 뭐, 어쨌거나. 자, 이렇게 질량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요 세트를 찾을 수 있네요. V0 나누기 VX. 이게 2입니다. 뭐, 물론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 인버스로, 역수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세트가 2니까, 코사인 인버스의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V0, VX입니다. 근데 여기는 VX, V0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2분의 1로 풀어줄 걸 그랬다. 자, 어쨌거나. 코사인을 취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간단하죠. 60도입니다. 그래서 공의 발사각은 60도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 챕터에서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는 그 법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운동량과 관련한 문제는 전부 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만 풀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 꼭 또 식 이렇게 뭐 M1, V1, 뭐 M2, V2 뭐 이런 운동량 보존 공식 여러분들이 앞에서 썼던 그 공식 써놓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쉬운 문제여서 여기서 마치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